테나샤 정태원 기자 꼽은 오늘 주목할 만한 예능 정태건의 오예 개코는 끝났지만 코미디는 끝나지 않았다. KBS 개그 콘서트가 막을 내린 지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많은 개그맨을 비롯한 방송계에서는 이러다가 코미디언이라는 직업 자체가 없어지겠다는 볼멘 소리를 내놨지만 현재 코미디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여전히 대중에게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개그 콘서트는 지난해 6월 26일 방송을 끝으로 종영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전 국민의 웃음을 책임졌던 프로그램이었기에 많은 시청자가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1999년 9월 4일 첫 방송된 개그 콘서트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입니다. 10수년간 전 국민을 일요일 밤마다 TV 앞으로 모여들게 했고 수많은 스타를 배출하며 많은 사랑을 받은 캐릭터와 유행어를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재미없다는 혹평이 쏟아지며 시청자들에게 외면받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남녀노소 누구나 따라하는 유행어를 만들었던 개코는 어느샌가 트렌드에 뒤처졌습니다. 이에 편성 시간을 바꾸고 포맷을 변경하는 등 돌파구를 찾았지만 종영을 막진 못했습니다. 이로써 지상파 방송국에선 단 하나의 공개 코미디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종편과 케이블 채널로 넓혀봐도 TVN 코미디 빅리그가 유일합니다. 방송국은 더 이상 공채 개그맨도 뽑지 않았습니다. 코미디언이라는 직업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원로 개그맨 이마룡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한 방송에서 코미디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각 분야로 녹아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후배들에게 전에도 유머 1번지나 쇼 비디오 자키가 대단한 인기를 얻었다가 없어지고 나중에 개그 콘서트가 생겼다. 그렇듯이 새로운 코미디 스타일이 또 나올 거다. 희망을 갖고 실력을 갈고 닦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당시 막연하게 느껴졌던 대선배의 발언은 최근 후배 개그맨들에 의해 설득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구독자 130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의 흥행입니다. 공개 코미디 몰락 이후 개그맨들은 대부분 유튜브로 활동 무대를 옮겼습니다. 유명 개그맨들은 골프 유튜브 채널을 열었고 신인급 개그맨들은 3355 뭉쳐 코미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몰래카메라 콘텐츠가 반복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에 맞는 피식대학은 희극 배우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코미디의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 과거 개콘처럼 일종의 꽁트 형식을 활용한 개그 코너를 선보이는데 내놓는 콘텐츠마다 뜨거운 반응을 끌어냅니다. 비대면 데이트, 한사랑 산악회, 공학번 이즈백, 최준의 니곡 내곡 등 화제의 코너가 연달아 쏟아졌고 카페 사장 최준부터 재벌 3세 이효창, 한사랑 산악회의 이택초까지 대세 캐릭터도 줄줄이 등장했습니다. 피식대학은 출연자들의 뛰어난 연기력, 신선한 아이디어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든 콘텐츠는 단순한 웃음을 넘어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공학번 이즈백은 2030 세대에게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한사랑 산악회는 젊은이들이 중장년층의 문화를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세대통합의 앞장선 피식대학 멤버들이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받아야 한다는 댓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피식대학은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개그맨들이 뭉쳐 만들었습니다. 정식 멤버는 김민수와 이용주, 정재영으로 이뤄졌고 동료 개그맨 김혜준, 이창호가 힘을 보탰습니다. 이들은 1년 전만 해도 방송국에서 외면받던 신인급 개그맨들이었지만 피식대학의 성공 이후 도리어 모셔가는 스타로 거듭났습니다. 앞서 KBS는 개그 콘서트 종영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달라진 방송 환경, 코미디 트렌드의 변화,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의 한계 등을 꼽았습니다. 제작진의 책임은 회피했고 부진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지상파 코미디 프로그램은 수직적인 기스 문화, 강압적인 연출진 등 내부적인 문제도 갖고 있습니다. 과거 일반인 시절 개그 콘서트에 출연한 문세윤은 감독님이 엄청 무서웠다. 일반인도 예외 없이 막 대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새 코너가 방송에 나가려면 담당 PD 등 제작진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했습니다. 연출진의 검열은 필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짰어도 제작진의 센스가 따라가지 못하거나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면 시도조차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그맨 이수근은 자신을 전국민적 스타로 만들어준 코너 고음불가가 제작진의 반대로 세상에 나오지 못할 뻔했다며 선배 박준영의 끈질긴 설득으로 기회를 얻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폐쇄적인 구조는 신인 개그맨에게 엄청난 장애물입니다. 제작진의 선택을 못 받으면 꿈을 펼칠 기회조차 받지 못합니다. 이에 피식대학 멤버들도 당시 선배들의 개그를 돕는 조연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애물이 사라진 현재 이들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피식대학은 매주 일요일 밤 한사랑산악회 에피소드를 공개하며 개그콘서트의 빈자리를 말끔히 메우는 중입니다. 피식대학은 임하령이 말한 새로운 코미디 스타일을 열었고 선두주자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코미디의 오랜 전통과 역사를 저버린 방송사는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마저 자신의 손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웃긴 개그맨들을 가지고 그것밖에 못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예능계 핫 이슈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정태건의 오예.